나르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세상에 분명히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피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덮어버리는 플라이 몽키들의 위선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핏 보면 플라잉 몽키들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플라잉 몽키들은 용서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플라잉 몽키가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 사회가 플라잉 몽키에 대해 유독 너그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르시스트 사회인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를 더 깊이 분석해드리고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플라잉 몽키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심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그닥 있지 않은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두를 갖고 피해자를 기만하는 플라잉 몽키의 심리의 순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나르시스트를 좋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플라잉 몽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있어야 플라잉 몽키라 할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플라잉 몽키들을 1단계라 치자면 이 1단계의 플라잉 몽키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충 듣고 적당히 자기 좋은 쪽으로 살아갈 뿐이죠. 이들이 나르시스트에게 반감을 보일 때는 오직 나르시스트의 피해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했을 때뿐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당했을 때는 무관심하게 굴어놓고 당신이 말했을 때는 내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던데? 라고 해놓고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당신을 찾고 당신이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즉, 자신이 피해를 받고 나서도 자신이 나서면 손해볼까봐 당신을 앞에 나서게 하기 위해 당신을 충동질하려고 하죠. 이렇듯 1단계의 플라잉 몽키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다 심한 2단계의 플라잉 몽키들은 나르시스트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을 계속해서 나르시스트 옆에 붙어 있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고 틀린 답을 고집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플라잉 몽키들 역시 나르시스트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나르시스트의 편에 끝까지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르시스트에게 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에 그리고 이익에 이롭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르시스트 옆에 남아 봉사하고 착취당하도록 붙어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스라이팅하는 플라잉 몽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리는 사실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심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본능적인 심리와 같은데요. 남다른 유명세를 가졌음에도 연이은 사업 실패와 암투병을 겪게 된 스타 영어 강사 문단열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 거기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자가 오니까 얼룽말들이 막 피하는데 그 중에 약한 놈이 하나 걸리잖아요. 사자가 사냥이 끝나서 한 얼룽말 한 놈한테 붙어가지고 가면 얼룽말들이 다시 그걸 멀뚱멀뚱 보면서 옆에서 풀을 뜯어요.
제가 그 사자한테 잡힌 그 얼룩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나만 사자한테 잡혀서 저 얼룩말 무리에게 금세 잊혀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자체가 무리의 약한 동물 하나가 포식자에게 사냥당해 뜯기고 잡아먹히면 그것을 말리기보다는 또 도망치기보다는 자신들은 안전해졌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동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고서 자신들은 안전해졌고 피해자를 해방시키면 자신들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나르시스트에게 완전히 밀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플라잉 몽키들, 뻔히 나르시스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외면하고 가스라이팅하는 플라잉 몽키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의 플라잉 몽키들은 자신들이 나르시스트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편 나르시스트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받는 배급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거기다 피해자가 착하다면 플라잉 몽키들로서는 더 쉬운 일이 되고 맙니다. 피해자를 기만하고 상처 줘도 용서를 해주는 피해자라면, 사람을 어떻게든 좋게 보려는 피해자라면 나르시스트는 미워해도 플라잉 몽키는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플라잉 몽키로서는 소위 말해 가운데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피해자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할 만큼의 남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독하게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둘째,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거나 틀렸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 셋째,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해주면 피해자가 각성해 떠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 희생당하는 재물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넷째, 지금 상황을 이어가면 어쨌거나 자신들은 나르시스트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섯째, 어차피 피해자는 자신들은 좋게 봐주고 미워하지 않으려는 품성을 지녔으니까. 이처럼 플라잉 몽키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혹은 정서적 가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르시스트와 당신 사이의 관계 한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양심 없는 얌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잉 몽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잉 몽키가 눈에 보이는 가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피해자로 남게끔 하기 위해 기만적인 설득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교묘하게 이득을 얻어낼 테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러한 플라잉 몽키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심을 전하는 것이 방법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익에 눈멀어 있는 플라잉 몽키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플라잉 몽키들로부터 기만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플라잉 몽키가 뭘 믿고 나르시스트의 편을 서느냐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섯 가지로 설명해드린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에서 1번에서 4번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5번은 다르죠. 플라잉 몽키로 하여금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이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나 호의를 받을 수 없음을 넌지시 알게끔 느끼게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플라잉 몽키들이 믿는 것, 피해자가 나르시스트는 용서 못해도
자신들 중간에 선 플라잉 몽키들은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안일한 믿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네가 날 기만하거나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게끔 유도한다면 너도 얼마든지 나와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내가 널 그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 내가 널 생각해주거나 생각해서 뭘 해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플라잉 몽키가 당신을 계속해서 속이려 들거나 상처를 줬을 때 그러한 작은 갈등이나 다툼 후에 무조건 애써 웃어주거나 억지로 완전히 화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알았다는 태도와 덤덤한 표정 등으로 플라잉 몽키와 적절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너와 나의 사이가 멀어졌음을 알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잉 몽키가 당신에게 선이나 호의로 바라는 것을 거절해보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는 플라잉 몽키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당신에게 다른 사정이 있어서라는 걸 간결하게 말해서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플라잉 몽키에게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다 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플라잉 몽키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플라잉 몽키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에서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플라잉 몽키에 대해 보다 심화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2부작에 걸쳐 알려드린 플라잉 몽키들의 심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